자, 그래서 이제 차차차, 차차차는요, 록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록스텝을, 이거는 이제 차차차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차차차는 1차적으로 이걸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록스텝에서 지금 체크 하시고요. 슉, 쓰리 가셨잖아요. 그 다음 이 다리를 차 하셨죠. 이때 있잖아. 원래 이제 우리 베이직상은요, 이게 토예요. 네, 이렇게 찔러 넣으셔야 돼요. 다리를 발끝을 한번 샥 하고 찔러 넣는 게 차차차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볼로 이렇게 많이 하시.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서면상으로는 토라고 돼 있어요. 토하고 그다음 여기서 강경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춤을 출 때는 토는 맞아요. 맞는데 그다음 강경호 쓸 때 약간 볼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봤을 때 볼처럼 보이시는 건데 어찌됐건 추가돼요. 2, 3, 그다음 강경호 쳤죠? 오케이. 저 근데 지금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다리에 대한 라인. 그러니까 제가 라인이라는 건 이 선을 보시는 거예요. 움직인 선, 이동한 선. 지금 보시면 뒤에 바로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이제 당겨 보실 건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찔러넣네요. 힙을 맞죠? 이 다리를 바꿔보세요. 약간 슬립을 하면서 찔러넣어. 그러면 이 힙이요, 지금 뒤에 있던 힙이요, 약간 이렇게 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지금 샤프는 어디 실려있으세요? 앞에 실려있어요. 앞에. 약간 여기서 약간 밴드가 되거든요. 그래요? 사실 지금 이렇게 힙을 하시잖아요. 차차차는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약간의 밴드가 있어요. 약간의 밴드. 이 무릎이, 어떤 느낌이냐면 무릎을 앞으로 찔러 넣는 느낌이에요. 그럼 펠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쌈바 하는 것처럼. 오케이. 이거 느낌 한번 해볼게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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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그럼 이 발약을 이렇게 끌어주시면서 이 앞으로 이렇게 약간 펠비스가 나오실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인해서 나와요? 오금 무릎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상태잖아. 그럼 남자는 태신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내가 이거 찔러넣어. 약간 가까워지겠죠? 푸시가 되겠죠? 마지막에 맨 포지션 있잖아. 예를 들면은 이제 롱스텝 우리 차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맞죠? 차차 후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아니 자 보세요. 그냥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시 마중을 나가야 돼요. 자 다시 그냥 넘어지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달라요. 자 보세요. 이건 뒤로 넘어가신 거죠. 이건 앞으로 마중을 나가죠. 중간에 이렇게 걸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2, 3. 차차 좋아. 마지막에 어떻게 되실 거냐면 약간 앞에 발로 인해가지고 왼 다리가 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움직임, 내가 움직이는 그 체중 이동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차차 이게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한번 춤을 이렇게 밀어내면 돼서. 근데 이 당겨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당겨오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당겨오는 거. 그 당겨오는 걸 어디로 당겨와요? 내가 지금 뻗은 이 다리에 오금을 넣으시면, 무릎을 앞으로 넣으시면서. 저는요, 밴드를 하긴 하는데, 이 상체까지 이 힘이 전달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앞에 이, 여기만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힘 복근하시라 아무리 잘 하려고 하셔도, 이거에 방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차차,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차차차. 아무것도 안 해, 얘는. 차차차. 2, 3, 차차차. 2, 3, 차차차. 2, 3, 차차차. 2, 3, 차차차.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2, 3, 차차차. 보이세요? 2, 3, 차차차. 2, 3, 차차차. 오케이? 차차차. 뭘 하실 거냐면, 세트를 하면서 가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세트를 하면서 바로 직각적으로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아까 우리 가슴 찔러넣는 것처럼. 아니, 슈! 아니고 슈! 이렇게 슈! 아니고 슈! 하면서 앞으로 바로 쓰리를 바로 갈 거예요. 슈! 쓰리.
거예요. 백포지션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 다음 이거잖아요. 마찬가지 오프닝 트위스트 하키스틱 한번 해보실 텐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치아, 치아, 치아. 영어. 오케이.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좀 느낌이 된다. 좋다. 응. 하시면 아메시아 빠져. 치아, 치아, 치아. 어때요? 제가 지금 손 느리게 폈어요. 이거는 빨랐는데, 그 다음에 느렸어요. 차, 차, 차. 지금 그럼 내 몸이 이 느낌을 한번 봐볼게요. 내 팔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몸을 쉬어요. 계속. 맞죠? 차, 차, 차. 이게 손으로 몸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 차, 차의 가장 큰 문제예요. 차, 차, 차. 2, 3, 차, 차, 차. 이게 재밌는 거예요. 2, 3.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차, 차, 차. 아메시아가 느리다. 근데 대신 이건 아니에요. 차차차 이건 아니에요. 다 들고 끝내고 나서 멈추시라는 게 아니라 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라고요. 오케이? 2, 3,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나가는 과정. 제가 원하는 건 한번 남들한테 2, 3, 차차 1, 2, 3 가셨으면 다시 남자한테 멈춰야지 그 다음에 이거 가실 수 있어요. 그 클로즈가 넘어가신 게 여기를 이 모범을 찢어 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로테이션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음 단계를 밟으셔야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텐션을 받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리시면 안 돼. 손에만 힘 주시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손에만 힘 주시고 이렇게 내 몸을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갔으면 그 다음 다시 남자한테 와야 돼. 텐션을 받으러. 그러면 5번, 7, 3.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밀고 가면 내가 몸이 가시는 거잖아요. 이건 남자를 이용하신 거예요. 텐션을 받아서 가신 게 아니라 2, 3, 자 남자분이 받으러 와야지. 그래야지 마지막에 남자가 밀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오셨으면 왼발 지금 나가셨죠? 그 다음 왼발 오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걸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텐션을 받으러 나갔는지 오금으로 인해서, 펠비스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맞춰지고 나시면 그 다음 오금은 그냥 될 거예요. 그래서 튕겨서 나갔으면 이 힘으로 다시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아까 이거 똑같아요. 차, 차, 원 하잖아요. 원, 뒤로 가시잖아. 바로 앞에.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베이직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첫 지금 록스텝, 백 록스텝 꼭 연습해 주셔야 돼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